저기 뭐야, 정규야. 네. 재천이야? 네. 체육관이? 재천, 네, 재천 있습니다. 체육관 운영하러 가야 된다고? 네네. 그 너가 시간이 없다래서 네. 내가 막 서울에 있다가 부랴부랴 내려왔어.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너가 나는 좀 이게 은퇴전을 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제 너에 대한 얘기들을 좀 꼭 이렇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 네. 격투기 팬들한테. 네. 정규가 몇 살이니? 올해 44살입니다. 44쯤 되니까 이 처자식 있으니까 책임감이 어때? 엄청나죠. 어. 그게 이제 결혼하고 나서부터 워낙 책임감 원래 있었는데 아기들 이제 잘 키우려면 야 건배 딸아이 아빠니까 딸 한 명 있어? 딸입니다. 11살, 8살. 나를 네. 처음 만났을 때가 몇 살이었어? 001대 있으니까 그때가 33이었나? 33? 네, 33, 33, 34. 본인 나이가? 네네. 001대 때가 제가 심판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때 대표님 처음 뵙고 두 번째가 이제 차정환이랑 그 목포가 들어와서 2주 만에 그냥 바로 뛰었죠. 꿈 같은 게 되게 많았으니까. 나는 사실은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네. 처음에 왔을 때가 기억이 나. 아, 원주로 제가 왔을 때. 네가 왔을 때. 그때 군대를 네, 되게 오래 생활해가지고. 오래 몇 년 생활했었지? 거의 10년 가까이 했어. 10년 생활하다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 네네. 그 6개월인가? 거의 5개월, 6개월 정도. 5개월, 6개월만 남았는데 그것만 하면은 뭐 연금이 나온다 그러지 않아서 평생 뭐 몇 년. 퇴직금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이 나온다 그랬지. 네네네. 연금이 이제 매달 얼마씩 나오는 거였지. 네. 뭐 한 몇 년간 나오는 거였어? 60살인지 돌아 죽을 때까지 이제 퇴직금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그 있어요. 60살인지 퇴직금이 이제 계속 네. 나오는데 네가 이제 격투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다고 네. 그 5개월을 못 참겠다고 나온 거잖아 그지? 미친 나이가 원래 그래서... 강력계 형사가 꿈이었는데 707에서 자동으로 쟁기가 되면서 부산이 오래 돼버립니다. 걔네 처음에 와서 그러길래 내가 아 이건 상태가 안 좋은 애다 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게 내가 기억이 나는 거야. 네. 그 기억은 정확히 나는 거지. 네. 앞부분 기억이. 네. 중간은 선수가 너무 많아. 사실 네. 이제 네가 이제 들어와 들어와 이거 있지. 그렇죠. 그런 네. 거. 이게 네. 본인도 펀치를 내야죠. 네. 김대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 특별한 시합은 기억이 나. 네. 김대성 선수하고 김내철. 아 대성이 내철이하고서 네. 들어와서 뭐 시합하다 막 쏙닥거리고. 네. 야 너가 최고다 이러면서 네. 그거. 들어와. 멋있다. 안상이보다 네가 훨씬났다. 야, 막장격. 바로 이겼습니다. 야. 안서 대단. 그만 그 오늘은 우리 날이야. 말 최고의 절친이 될 것 같고요. 좀 특이한 임팩트 있는 어떤 시합들을 한 사람들이 사실 기억에 나. 근데 나만의 얘기일까 이게 과연? 아니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저는 말보다 행동으로. 메시지를 좀 많이 남겨주고 싶은 게 그게 꿈이었거든요, 선수로서.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말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기억에 남을 수가 없어요. 그때 잠깐이지. 실력보다는 행동이 팬들의 뜨거운 심장에 손을 들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싸운 것 같습니다. 행동으로 머리 뒤에 묶은 거야? 아, 이거는 이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은퇴를 하는 거잖아. 네. 은퇴를 하는데 기분이 어때? 솔직히 밤마다 좀 눈물이 나요. 저는 정말 계속 하고 싶은데 정말 오랫동안 하고 싶어. 근데 몸이 못 버티는 게 오래전부터 느꼈거든요. 근데 격투기 솔직히 많이 다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근데 군대 때부터 이게 쌓아왔던 이 몸이 이제부터 녹기 시작하니까 제일 뭐 시합도 두렵고 항상 뭐 시합도 두렵고 긴장되고 무섭고 도망치고 싶은데 제일 두려운 게 있다면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매 시합마다 가족들이 보는 마음 아픈 그런 모습 보니까 그래서 결심을 지금도 마음은 아프죠. 격투기 바닥을 떠난다는 마음이 근데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해요. 제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노드FC와 정문호 회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붙잡아 주시니까 거기에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하네? 네?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요. 001대부터 지금까지. 제 시합의 80% 90%는 다 노두와 함께 했던 시합들이었으니까. 한국 격투기에서 우리 박정규란 이름은 남아있을 거야 아마. 네. 이 명경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네. 남아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꼭 인터뷰를 좀 하고 싶어서 네. 이것도 뭐 기억에 좀 남기고 싶어서 네. 부랴부랴 12시까지 왔더니 또 지각을 해요. 또 아 참. 메디컬 체크하려.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또 나냐. 아. 밥도 좀 먹으려 했더니 밥도 지금 먹을 시간이 없답니다. 밥도 먹을 시간이 없이 이제 생업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지? 네. 그치? 뭐 초등학생들도 가르치고 이제는 네. 본인이 갖고 있는 마인드를 애들한테도 심어주고 네. 정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정교가 예전에 원주에 체육관에 있었잖아. 네. 한참 동안. 네. 마음을 같이 많이 나눴었고 돈 때문에 이렇게 애들 가르칠 때 할 말 못하고 그지? 네. 똑바로 해. 이게 옳은 건데 똑바로 해. 근데 똑바로 안 해. 네. 요즘 시대는 이런 거예요. 네. 이래버리면 그거 어떻게 교육이 되겠어. 물론 돈이 눈앞에 아른거리지만 네. 말 안 들으면 내보내야지.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원들이 별로 없는 거고 네. 다 비유 맞추고 뭐 비유 맞추는 건 해줄 수 있지, 그지? 네, 맞죠. 비유 맞추는 건 해줄 네. 수 있는데 옳지 않은 행동을 네. 하는 걸 자꾸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정교도 제가 그래서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체육관 생활이. 하나의 그룹이 시작을 되면 다 같이 의사해줘야 되는데 인성이 문제니까. 거기서 자기만 아는 사람들은 내보낼 수밖에 없어. 네. 조직의 물을 흐려서. 네. 그래갖고 저는 경고를 3차를 딱 주면 미안하다. 우리 함께 못한다. 이렇게 저는 내보낼 수 있다. 체육관이 그렇게 하죠. 네. 본인 하나의 체육관이. 네. 그럼 저는 체육관이 전국에 되게 많죠. 네, 네. 제 체육관도. 네. 그럼 로드 FC는 어떻겠습니까? 그럼 로드 FC는 이제 선수와 관장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제가 어떻겠습니까? 회장님 진짜 고생 많으시죠. 마음이 얼마나 네. 답답하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어느 선까지 더 네. 내려놔야 되나. 여기서 더 내려놓을 게 없는데 다 같이 한번 잘 뭉쳐서 의사를 해야 되는데 힘들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보여가지고 회장님 많이 힘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요것만 네. 다 끝내놓고 옆에서 네. 보좌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조직이 있으니까 네. 그럼 작게 우리 체육관으로 보자고 체육관 네. 50명 있다고 치자. 네. 그럼 그 중에서 50명이 다 함께 깨끗한 물에서 수영하고 놀고 네. 뭐 때로는 물도 걸러서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다 자꾸 오줌 싸고 똥 싸. 네. 자기만. 그럼 내보낼 수밖에 없어, 그지? 네. 한 번, 두 번은 경고하는데. 네. 그렇죠. 내보낼 수밖에 없어. 네. 왜냐면 그 하나 네. 인원 때문에. 그럼. 다. 예전에는 다 끌고 갔었는데. 그렇죠. 시대가 이제 지내다 보니까 저도 마인드가 좀 바뀌고. 진짜 그룹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군대 생활해서 그래요, 오래 생활해서. 근데 이건 뭐. 하여튼, 암울한 우리 꼰대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 이미. 그렇죠. 이거 안 먹힙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네, 안 먹힙니다. 네. 안 먹히는데 좀 가슴 한쪽이 좀 먹먹하지. 네. 이번에 김태희 선수랑 하게 됐죠? 어우, 제가 중량급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 두 명 있었거든요. 황인수. 그니까. 김태희. 그니까. 노도 아주 멋있습니다. 근데 내가 박정규 선수하고 김태희 선수를 하면서 네. 직원들이 네. 아, 박정규 선수 좀 많이 부상 당했는데 너무 센 거 아니냐. 네. 아니다. 네. 나는 진짜 센 선수랑 해서 두드러 맞고 기절한 다음에 네. 잠깐 기절했다 일어나서 네. 태인이가 나 기절시켰어? 이래야 얘는 뭐 이렇게 영광스럽게 네. 떠날 것 같다. 네. 쟨 그런 생각 했습니다, 사실은. 네. 어떻습니까? 저 괜찮아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네. 네. 왜냐면 제가 정말 선수들 중에서 이 김태인 선수 동생이라 할게요. 우리 김태인 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성이 됐어요. 중량급 잘 이끌어 갈 거고 노드를 정말 대표하는 선수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근데 이겼어 본인이 만약에 또 그럼 네. 모르거든 중량급에서? 솔직히 모르죠. 모르죠. 네, 근데 그 중량급은 행운의 요신 뭐 제 편을 들어주는 근데 또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은 또 은퇴를? 아니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딱 중단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일본에 가서 네. 그 작은 단체들을 왔다 갔다 많이 하다 보니 네. 거기서 어떤 한 모습을 봤어요, 사실은. 아...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는 아닌데 네. 열정적으로 뛰었던 선수가 있었어요. 네. 딱 표현하자면 박정규 선수. 네. 그런 비슷한 선수가 있었어요, 일본에. 네. 은퇴전을 했습니다. 네. 뒤지게 맞았습니다. 네.
아, 너무 멋있는 겁니다. 근데 네. 뒤지게 맞고 네. 자기 후배를 또 안아주고 후배는 또 우리 선배님 잘 가시라 네. 가시는 길 확 더 해주는데 네. 그리고 은퇴를 하는데 자기 처, 자식, 네. 친척, 애기, 동네, 박내, 동네 박내 싹 온 겁니다. 몇백 명이. 네. 근데 경기가 끝났는데 네. 싹 나갈 줄 알았더니 한 명도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와, 한 명이 올라와서 은퇴하는 선수를 네. 안아주고 꼬수 바닥에 놓고 네. 내려가고 또 한 선수가 올라와서 계속 내려주고 또 안아주고 꽃이 이만큼 쌓였습니다. 진짜 나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뭐지? 네. 난 사실은 그때 일본의 격투기 문화를 네. 전 너무 감동 깊게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저의 머릿속에 있는 베이스는 사실은 네. 아메리칸 마인드는 아니에요. 네. 저는 좀 이쪽 동양 쪽 마인드지 네. 저쪽 마인드는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은퇴를 하면 깔끔하게 사실은 이제 나이가 있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네. 뭐랄까 소속이 없으니까 네. 최용만 선수를 거론할게요. 네. 너무 대표적인 선수고 네. 훌륭한 선수였으니까 저는 최용만 선수를 내보낼 때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내보낸 거예요. 저는 박종규 선수가 먼저 지금 건강상의 그런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가족들의 네.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네. 다시는 복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아, 저는 복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은퇴한다 해서 젊은 선수가 은퇴하면 말려요 제가. 네. 근데 제가 딱 판단했을 때 저 정도는 이제 격투기 선수로서 맞습니다. 엔진이 네. 엔진이 다 됐다. 네 맞아요. 근데 그 선수가 먼저 이렇게 은퇴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좀 정말 좀 명예롭게 네. 그 장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도자로서의 생활도 반드시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같이 우리가 끝까지 잘 지내면 되잖아. 네. 어쨌든 저는 로드 FC에서만큼은 저는 제가 판단해서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고 체력이 좀 다했다 싶으면 저는 다시는 복귀시키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이게 또 제 철학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올바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명경기도 몇 개 있고 네. 그 정도면 됐지 뭐. 네. 욕심이 없고 네. 그냥 작전도 없고요. 1분을 버티면 3분이 버티는 거고 3분이 버티면 1라운드 끝나는 거고 1라운드 끝나면 또 2라운드 가는 거고 에이. 지금 제 마인드는 그런 마인드고 좀 작전이 없는 선수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지 올라가야지 그래서 항상 작전을 짜놔도요 에이. 저는 안 되더라고요. 얘는 이상한 애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연습할 때도 막 그 김종대 이런 애들 있잖아. 네. 지저 펀치 세지 않냐? 네 셉니다. 이거 얼굴 막 뜯어맞는데 오 들어와 들어와 연습할 때 계속 쌍코피 나고 자꾸 들어오라 그러는데 나, 저거 저 바보 아닌가 저거. 이제 정교의 스타일인 것 같아 그거는. 네. 근데 원래 스파링을 좀 심취해 있으면 얼굴 막 되지 않습니까? 네. 시합에서 그런 선수는 좀 드문데. 네. 그 연습할 때 저도 연습이 되지만은 그럼. 피한 연습 많이 하지만 그 파트너한테 아, 이런 멘탈 정신력을 심어주는 거 그거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갖고 제 몸을 좀 약간 희생하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이런 지도자가 몇 명 있습니다. 김대한 대표도 얼굴 다 맞아주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 칠 때 각도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은 더 갈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거 때문에 받아주지 않으면 몸 죽죠. 그러니까 대환이도 걱정돼. 그러니까 자꾸 얼굴로 네. 자꾸 맞아주니까 네. 연습할 때 제자들을 다 이렇게 맞아주더라고. 근데 저는 안 맞아줍니다. 왜냐면 그게 아니라 체형이 다르잖아. 네, 맞습니다. 크잖아. 네. 큰 사람들은 받아줄 수 있잖아. 네. 나는 작아서 네. 못 받아. 큰 사람 네. 거를 맞으면 큰일 나. 네. 이런 것도 이게 어떤 시청자 어린 시청자들한테는 좀 많은 이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은 여지껏 너무 무거웠으니까 가벼운 얘기 하나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우리 또 권하솔 선수랑 한번 붙었던 적이 있습니까? 거의 아마추어 옛날에? 처음 이제 아마추어에서는 제가 이제 엄청 날렸었거든요. 아마추어 시합 때는요. 복싱 MMA. MMA로요. 상대가 없을 정도로. 아마추어 때? 네. 아 아마추어 때? 네. 한번 네. 지고 15년생을 했어요. 그게 몇 살? 제대하고 33살까지. 그때 이제 DMF라는 중소단체에서 갑자기 이제 프로 데뷔를 하는데 챔피언전을 준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했는데 어? 그날 운이 너무 좋았고 제가 KO를 이겨봐줬어요. 챔피언을? 네. 그 타이틀을 땄습니까? 네. 그때 2차전을 이제 하는데 웬걸? 2차전이 2차 방어전? 1차 방어전. 1차 방어전을 네. 하는데 권하솔 선수가 이거였잖아요. 그때 권하솔 엄청 인기 많았지. 네. 스피릿 MC 때. 네. 그때 이제 저랑 계약 체중을 붙는 거였어요. 아소님 그때 멸치였잖아. 아니에요. 그때 몸무게 80kg 나갔습니다.
평채? 네. 어, 평채. 제가 이제 90이었는데 몸무게를 빼고 80에 계약 체중을 맞춰서 한 거예요. 어우 진짜 두려웠어요. 엄청난 그치 이 네임 밸류 높았으니까. 예, 예. 작전이 10대만 맞고 한 대만 때리자. 예. 그때 당시요. 예. 진짜 레프트 훅 연습 엄청 했어요. 예. 방어를 막 하고 레프트 훅을 빡 했는데 예. 어? 그게 들어간 거예요. 아스레이트 이겼습니까? 예. 기절했습니까? 네. 저도 놀랬습니다. 아소리는 아주 예전부터 흑역사가 있었네요. 네. 슈프림 씨가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아소리가 이제 일본 시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DMF는 이제 여수에서 전라도니까 아소리 초대한 거구나. 네. 근데 임자를 잘못 만난 거구나. 네. 너도 너무했네. 저도 그게 들어갈 줄 몰랐어요. 훈련했던 게 들어가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난리가 났죠. 왜? 어떻게 90kg짜리가 70kg를 때리냐고? 네. 싸우냐? 분명히 마이너스 80인가 83kg로 붙은 건데. 아니야 근데 네. 그때는 막 그런 무제한급 체급들이 있었었어. 네. 근데 어쨌든 네. 내가 박정규를 기억하는 것처럼 본인은 얻은 게 있잖아 그때 네. 당시에. 네. 갑자기 네. 짜잔하고 나타난 거잖아.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해외 시합을 계속 하면서 이제 회장님께서 노드 FC 이제 딱 할 때 너 기억 안 나? 종대하고 너하고 데리고 갔던 시합 그거 뭐야? M1 말씀하세요. M1인가? 네. 그래 일본에. 네. 맞지? 네. 그래 그거. 네. 나도 옛날이 재밌지. 네. 너네들하고 가방 메고 그냥 시합하러 다니고 이러는 게 아 괜히 이거 해가지고 머리 아파.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이거 좋아하는 일 하면 안 돼 이거. 네. 격투기 하는 건 너무 좋고 네. 운동하고 애들 같이 놀고 이러는 건 좋은데 네. 이런 비즈니스라는 건 너무 싫어. 네 맞습니다. 내가 오늘도 예를 들어 부랴부랴 본인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왔어. 네. 그럼 어찌 보면 반대 선수는 인터뷰를 좀 못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네. 그럼 서운한 거야. 왜 쟤만 해주고 난 안 해?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네. 물론 태인이는 했어 했지만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맞출 수가 없어. 아, 저는 되게 회장님한테 감사한 게 선수들도 많이 와서 이제 같이 이제 많이 찍고 하는데 아 나도 한 번쯤 저기 올 날이 오겠지? 아 근데 드디어 오늘 딱 한다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들의 추억을 만들고 박제해 놓으면 네. 나중에 훗날 박정규의 제자들이나 누가 다 찾아볼 거란 말이야. 네, 그렇죠. 그럼 나중에 쌓여서 네. 정말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내가 선수들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네. 이거 조회수에서 돈 벌으려고 하는 그런 유튜브의 용도가 전 아니에요 절대로. 네. 정규가 떠나는 거지만 저하고 인간적인 관계에서 떠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또 많이 아쉽지만 또 그 다음 인생 제2의 네. 인생에서도 같이 만나면 되니까 네. 네. 기분 좋게 보내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 너무 이제 다른 비즈니스 때문에 막 격투기 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네. 일들이 많아. 많이 벌어져. 네.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 사실은. 근데 잠깐 와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도 사실 힐링되는 거거든. 네. 이게 한 뭐 잠깐 보고 한 시간씩 일부러 본인을 조명해 주고 싶어서 오는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내가 좀 떠들고 싶어서 오는 것도 네. 있어. 그러니까 추억을 좀 네. 되살리고 네. 그때로 우리들의 시절로 돌아가면은 네. 기분이 좀 힐링되거든. 그렇죠. 이게 아니면 나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없어. 네. 또 누구한테 또 얘기할 수도 없는 없지. 거고 이런 얘기를 누가 네.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보상받는 거지 나도 이런 자리가. 네. 자 마지막으로 어쨌든 빨리 바쁘니까 가야 되니까 이번 시합에 대한 어떤 뭐 마무리 좀 한번 해주고 네.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 뭐 지금 항상 노드FC 많이 좋아하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로운 선수들은 계속 나타납니다. 그 선수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진짜 제대로 된 선수들도 많고 또 안 되는 선수도 있지만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후쿠막 중계를 정말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항상 그대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과거는 희생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가장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